일단 준비 기간이 좀 길었어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뭔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유리했을 때 뭔가 엄청 뭔가 잘 굴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고, 초반에 뭔가 좀잘 받아줘야 했었는데, 뭔가 다이브 인지를 좀잘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워낙 기세도 좋고 지금 잘하고 있는 팀인 것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가 잘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바이픽이 좀 가장 중요했던 픽이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첫 번째 세트 때 뭔가 저희가 좀 완벽한 운영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잘 했더라면 아마 2세트도 되게 편안하게 가고 2대0 승리까지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저희가 유리했을 때좀 소극적이고 좀 완벽한 운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패한 게또 2세트에 이어진 것도 있고 더군다나 또 저희가 오늘 레나타 같은 픽은 사실 크게 요즘 잘 나오지 않는 픽이라 상대를 많이 못하고 아예 못한 상태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작용도 컸던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초반 단계에서 설계적인 부분에서 좀 되게 보완이 많이 된 느낌이고, 교전력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, 오늘 좀 교전 다음 교전을 뭔가 해본 느낌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고, 초반 설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뭐 이번 주차 준비를 길게 한 만큼 강동전도 어느 정도 저희는 준비가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동전에서만큼은 뭔가 저희가 뭐 연습 때잘 준비해왔던 것들을 좀 팬분들께 온전히 좀잘 전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잘 졌지만 잘 추스리고 강동전 잘 준비해서 와서 잘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히 일단 경우의 수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 아마 오늘 나오지 않은 픽이나 뭐 뱀픽 구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나타라는 챔프를 상대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선수들이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외적으로 저희도 이제 준비한 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좀다 보여주지 못한 거 네,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